방충연하제고 차량에 커피를 흘렸다든지 음료를 흘렸을 때 설탕 성분이 있잖아요. 그때 이것을 뭐 이런 데 씁니다. 이게 녹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. 이것이 방충연하제라고 있습니다.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커피를 갖다가 먹다가 이런 데 떨어뜨렸을 때 이런데 버튼이라든지 코드 가지고 버튼이 있죠? 버튼이 잘 안 먹어요. 그러면은 오작동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방충윤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방충윤활제는 한마디로 다목적 세정제입니다. 터키 금속의 표면을 세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. 뿐만 아니라 잡음을 없앨 때도 석유련에 가지고 부식이 생겼을 때도 금속을 보호해주고 세정을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녹이 슬고 또 뻑뻑할 때 찌던 때라든지 기름 제거할 때도 이 방충윤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고 다이소나 마트,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. 기어 모드에 버튼이라든지 콘솔에 묻은 커피나 음료를 제거할 때 자, 오늘은 방충윤활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방충윤활제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헝겊에 이 윤활제 액을 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뿌려서 세정할 수 있는 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 실내에서는 사용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데 씁니다. 이게 녹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. 이것이 이게 미시한 거죠. 여기 핀이 있습니다. 이 핀을 뽑으시고 여기 누르시면 나옵니다. 여기 헝겊에 한 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이 마스크 쓰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이 더 좋고요. 뿌린 방충윤활제를 이 커피나 그렇지 않으면 음료가 묻은 곳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.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특히 버튼 사이사이 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. 커피나 음료는 흘러서 묻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이 버튼이 고장 나거나 작동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가지고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센터 콘솔 같은 경우도 잘 열리게 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이제 사이에 커피가 들어갔을 경우는 지금 사실 들어가지 않잖아요. 그러면은 절대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. 문 열어 놓으시고 한번 뿌리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똑같이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사이에 혹시라도 음료수나 커피가 묻었던 것이 녹으면서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끈적거려 가지고 통째로 이거 기어 모드를 갖다 다 떼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마찬가지로 여기 센터 콘솔에 여기도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은 잘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자동차의 다목적 세정제 방충윤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이 방청윤활제는 금속을 보호하는 세정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. 습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를 해주고 소리가 심한 잡음을 없애준다든지 녹이 슬고 뻑뻑한 곳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지금 현장에서 직접 커피나 음료를 흘렸을 때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잘못하면은 기어모더나 된속기를 통째로 갈거나 분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방청윤활제로 간단하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